자산관리 토크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김종구 부장 모시고 또 돈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러니까요.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저희 뭐 글로벌 이슈들 정리를 쭉 한번 해보고 나서 이제 예. 구체적인 상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슈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뭐 다룰 이슈는 뭐니 뭐니 해도 그렇죠. 대선이죠. 미국 대선이죠. 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저도 잘 아시지만 지금 혼란스럽잖아요. 그렇죠. 에, 혼란스럽지 않은 것은 우리 언론밖에 없어요. 예. 저도 지난주에 깜짝 놀랐는 게 발표 첫날 원달러 환율이 하루에 29원이 등락을 했습니다. 맞아요. 예. 1140원 이상 갔다가 거의 1120원까지 또 하면서 네. 그만큼 시장은 터블런스가 심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달러 가치는 장기적으로는 지금 약세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저기 그 그때 JP 모건인가 거기서 나온 것도 보면은 조 바이든이 만약에 된다면 예. 그러면 달러는 약세 기조로 볼 것이다. 이런 예. 것들이 이제 실현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FOMC가 기준금리 동결했고, 그렇지만 경제는 안 좋기 때문에 자산 매입은 꾸준히 유지하겠다. 그런 상황이 지금 됐고요. 상대적으로 유로화는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IB들이 지금 유로화는 달러 대비 강세다. 기축통화 두개 대비했을 때. 그러면 지금 유로화가 강세면 유럽 경제가 좋냐?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코비드 19 확산으로 인해가지고 경제는 훨씬 힘들어질 거다. 이런 세 가지, 두 가지 기축통화가 상대적으로 뭐 용호상박을 겨룬 입장에서 비트코인은 지난주 많이 등락을 해가지고 올랐습니다. 지금 1,750만 예, 원대에 들어와 있죠? 14,500달러에서 15,000달러 사이 지금 네. 등락하고 있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은 채굴이 좀 힘든 통화다. 그래,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게 뭐냐면 그뭐 이건 유튜브 방송이니까 이런 얘기해도 되겠죠.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똑같다. 동유럽에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 있잖아요. 동유럽에 예. 또 싱가포르 포함해가 마이스 산업이 발달돼 있는 나라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여행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안 되니까 어렵죠. 혹시 트래블 버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트래블 버블이라고. 트래블 버블은 뭐 전체 각종 버블을 잘 알고 있는데 트래블 버블은 뭐 지금 저희가 외국 나가면 2주 격리 당하잖아요. 또 그렇죠. 들어오면 2주 격리 당하는데 그거 면제해 주겠다. 관광하러 와라. 왜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똑같다. 굶어 죽기보다는 그래도 코로나로 조금 피해 받으면서 죽는 게 경제적으로는 좋다. 근데 저거들은 저기 그저 들어오라 하지만 예. 나간 사람들이 무서워서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위생이 희생을 좀 전부 다 나와가지고 이제 그 코로나 걸리면 예. 내가 죽는데. 그런 상황들이 지금 지난주부터 지금 경제가 워낙 안 좋으니까 맞아요. 예, 오픈되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일어났고요. 예, 현재적으로 보면 영국은 경제 안 좋습니다. 기준금리는 0.1%로 유지했고요. 만약에 경제가 더안 좋다면 영국중앙은행, 영란은행은 기준금리를 마이너스까지 도입하겠다고 지난주에 오픈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뭡니까? 달러화하고 이 유로화하고의 힘겨루기는 누가 더 나쁘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최근에는 사실 미국이 좀 이제 대선 때문에 좀 흔들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 지금 이제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저기 그 짚어주셨지만 이제 브렉시트적인 그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로화 여기 그 약세적인 그저그이 효과도 있고 그래서 참 웃긴 것 같아요. 누가 잘하냐 싸움을 해야 되는데 누가 더 못하냐 싸움을 하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유로화의 강세는 달러가 약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맞습니다. 강세라는 예. 이야기인 그게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이죠. 보여지는 예.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추이를 좀 봐야 되는 게 코로나19 확진자 추이가 누가 더 많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야 이게 진짜 경제를 예측하는 것이 신점 뽑는 거더 어려운 것 같아요. 구루들이 말씀하셨잖아요. 경제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고 대응의 영역이다. 누가 예. 빨리 순발력 있게 대응을 가져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맞아요. 희비가 엇갈린다. 경제를 예측해서 지금까지 제대로 맞춘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예.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중국을 한번 보시면 우리 바이댄스라고 세계 최대 유니콘 기업이거든요. 네. 이 자회사가 틱톡 다 아실 겁니다. 지금 틱톡이 미국 기업 오라클하고 월마트 컨소시엄에 지금 매각하라 했는데 법정 관련 지금 소송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가치가 지금
원래는 한 1,400억 US 달러 기준이었는데 최근에 한 1,800억 US 달러까지 기업 밸류가 높아지고 일부 비즈니스를 떼서 분할해서 홍콩에 지금 상장한다고 한 20억 달러 선 투자 받겠다고 지금 블룸버그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 엔트그룹 사실 그 상장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중국 쪽에 대해서는 조금 겁이 나기는 하죠. 이게 그게 이제 사회주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렇죠. 저기 그 리스크죠. 근데 이제 사실 그 미국의 정치 평론가들은 저기 그 뭐 바이든의 일방적인 승리를 주장했었지만 예. 미국 내에 있는 도박사들은 거의 50대 50으로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가장 예. 왜냐면 이거는 죽게 아니면 까불어 치기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저기 예. 돈 많으신 분들 앞으로의 예. 전망을 어떻게 예. 아직까지 대선 끝난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예. 1월 전까지 1월 20일 날로 취임하도록 예정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 전까지 터블런스가 엄청 심하겠죠. 그리고 또 뭐 소송까지 끝까지 가겠다고 지금 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거를 반영해가지고 지금 하이넷 월스 인디비주얼 인 코리아 강남 스타일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요. 예. 지난주에 유로화가 강세 향후에 한 1년 정도 갈 거라고 그래가지고 유로화 베이스로 된 확정금리 안정적인 채권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요 코메르츠뱅크라고 독일 상업은행입니다. 네. 누구든지 다 아는 독일 최대의 상업은행인 그 리테일 업무도 하고 있는 데 연구채를 발행했어요. 좀 따끈따끈하게 최근에 발행했습니다. 6.5%로 연구채 2029년 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확정금리를 6.5%로 발행했는데 지금 조금 올랐어요. 거의 뭐 발행가 수준에서 거래가 가능한데 6.3% 유로화가 지금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네. 은행 넣어놓으면 또 기타 이 코메르츠뱅크 등급도 괜찮아요. 연구채가 BB 이상 나오는 등급 찾기 힘듭니다. 유로화하고 확정금리 6% 이거는 거액 자산가들만 또 살 수 있는 좀 그런 핸디캡이 있는 채권입니다. 20만 유로 이상. 예. 20만 유로면 얼마예요? 20만 유로면 기본적으로 한 2억 7천 정도 되죠. 2억 7천. 예. 그러니까 어째 보면 자본주의의 참 맹점이기도 하지만 있는 사람들은 더 있어지고. 돈이 돈을 벌는. 예. 또 이것만 있느냐. 그래서 지난주에 하고 지지난주에 보면 너무 그거 거액 자산가들 위주로 하신다는 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조금 예, 소액으로 거래할 수 있는 거 한 세 개 가져왔습니다. 네. 또 유로하지만 폭스바겐 인터내셔널 파이낸스라고 우리로 얘기하면 현대차 그룹이 가지고 있는 현대캐피탈 회사와 같은 구조입니다. 오토론 회사. 예, 맞습니다. 예. 폭스바겐이 네덜란드 비즈니스를 위해서 네덜란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재밌는 게 보면 3.5로 퍼펙추얼로 발행했잖아요. 이런 회사들인데 퍼펙추얼인데 투자 적이 채권 등급을 보시면 BB 이상입니다. 오. 발행사 등급도 A 등급이지만 그러니까 유로화가 IG 등급이면서 3% 이상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거는 1000유로부터 가능하고요. 1000유로? 500만원, 1000만원 한국돈 가져오셔도 살 수 있으니까 발행 규모도 한 1조 8천억 달러 이런 식으로 채권을 발행합니다. 14억 유로니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회사 구조라든지 영업 현금 흐름이라든지 캐시플로우도 좋습니다. 이거는 폭스바겐이 가지고 있는 그거 자동차보다는 주로 금융 환경에 따라 가지고 비즈니스 구조가 판가름 나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유로가 제로 금리 아닙니까? 마이너스 금리. 거기서 자금 조달을 해가지고 오토론이라든지 기타 캐피탈로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구조가 좋기 때문에 재단 같은 데서도 환해지를 끼우면 한 4% 정도 확정금리로 나옵니다. 원달 원화 기준으로 이런 거 많이 찾으십니다. 네, 지금은 이제 그 발행됐을 때의 확정금리는 3.5%로. 예, 예, 지금 사시면 한 3.4% 유로화로. 조금 그러니까 더 금리 올라가요. 조금 올랐습니다. 예, 예. 100유로짜리가 한 101유로까지 올랐습니다. 채권에서 복리로 계산되기 때문에 3.5 정도면 지금으로 보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예. 예, 예. 맞습니다. 금리로 본다면 예, 예 그렇습니다. 요는 소액으로 접근 가능한 채권입니다. 네. 예, 따끈따끈한 채권. 요게 최근에 발행한 그 채권보다는 조금 덜 따끈하지만 코메르츠뱅크는 최근에 발행했어요. 두 달 전에 발행했습니다. 코메르츠뱅크는 아 폭스바겐은 이제 발행 예, 2015년도에 발행했고요. 이게 이제
콜 저기 그 저 일자를 보니까 2030년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코메르츠 방크는 2029년입니다. 2029년 예. 10월 9일 예, 그렇네요. 예. 코메르츠 방크도 저기 그 유로화로 저기 그 발행된 걸로 본다면 예. 6.5면은 뭐 좋은 거죠. 근데 다만 이제 그 시중 등급이 예, 정크 쪽에 있으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시중은행이나 그 보험사 중에 영구채로 BB 이상 발행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거 그래요? 예, 없습니다. 영구채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코코본드라든지 이런 식으로 발행하지 영구채로 발행한다는 거는 그만큼 원 발행 신용 등급이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예. 그리고 독일이잖아요. 그렇죠. 하긴 영구채 뭐 영구이 저기 회사가 존속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만큼 신용도가 좋다는 거군요. 그리고 플레인스 올 아메리칸 파이프라인인 회사가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상보다. 이건 달러 베이스. 예, 달러 베이스입니다. 두 개는 이제 달러 베이스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베이스도 기본적으로 소량으로 매입 가능합니다.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확정금리로 해가지고 투자금액 대비해가지고 9% 이자를 받을 달러 베이스로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유가 6.13%로 발행한 채권이 경상이율로 9% 이자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발행가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100센트짜리가 지금 한 68센트 내외에서 거래를 했어요. 지난주에 68센트, 70센트로 거래가 했는데 실적도 좋아지고 이거는 그냥 유통회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수료를 깔고 들어가는 회사라서 많이 찾으셨더라고요. 금리가 좋으니까요. 예. 아, 이거 뭐 그 송유관? 예, 송유관입니다. 대한송유관공사하고 대한민국의 대한송유관공사하고 비즈니스 구조가 스킴이 비슷합니다. 유통회사. 예. 다시 한번 확인하면은 요 그 6과 8 그 8분의 1. 예. 요게 지금 요게 지금 저기 그 콜 프라이스인 건가요? 아니요. 발행 금리입니다. 발행 금리. 예. 콜 프라이스는 지금 어디? 콜 프라이스는 주로 100센트죠. 100센트. 100센트. 예. 100센트인데 지금 한 70센트 내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콜이 되면 수익률 기준을 2022년 11월 달에 콜이 되면 연수익률로 따지면 30% 그 정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한번 물어보면 30%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콜을 하지 않으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개월 라이브로 그 리셋해서 계속 넘어가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금리 유지한다면 한 4.3%로 6.1로 발행한 금리를 4.3%로 리셋 금리로 해 가지고 이자를 받으니까 한 7%는 나오죠, 그래도. 네. 예. 네. 그러니까 달러 베이스로 이런 우량 등급 회사체가 9% 7% 받을 수 있는 게 글로벌 유로본드 시장에는 있다. 그리고 소액으로도 살 수 있다. 이거 많이 찾으셔가지고. 이거는 얼마부터 되는 거예요? 1,000달러? 예. 1,000달러부터 되니까 한국 돈을 한 500만원 또는 1,000만원 정도 가져오시면 저희가 착한 가격으로 공급해드리겠습니다. 착한 가격. 네. 왜냐하면 저희 키움 자랑을 해서 죄송한데 저희는 FICC라든지 이런 거 유통구조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IB들한테 다이렉트로 받아가지고 직구로 그냥 사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딴 데는 거부로 던진 데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어디서 얼마 떼고 어디서 얼마 떼고 기본 베이스를 많이 따 있죠.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지난주에 미국 자동차 회사들 실적들이 좋게 나왔어요. GM 포함해가지고 포드도 실적이 좋게 나와서 주식도 많이 올랐고 채권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포드가 5.2로 발행한 그 실질적으로 이거는 만기가 있는 채권인데 연구채하고 똑같아요. 예, 2046년 만기니까. 요거는 그리고 이 채권은 후순위 연구채도 아니고 그냥 증권 유형에 보시면 시니어 언시큐어드 선순위 채권입니다. 선순위. 예. 선순위 채권입니다. 선순위 채권인데 만기 6개월 전에 콜을 해줄 수도 있다, 안 해줄 수도 있다. 그거를 좀 걸어놓은 채권이 좀 재미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포드 차에 실질적으로 고용되는, 직접적으로 고용되는 인원들이 한 20만 명 정도 됩니다. 네. 요 제일 밑에 보시면 직원수란에 있죠. 오른쪽 제일 밑에 보시면. 그러니까 바이든이 되든 뭐 누가 되든지 이 고용 효과를 늘리는 제조업은 살려야 된다. GM이나 포드는 살 수밖에 없다. 그 메이 프로그램의 하나가 그 7천억 달러 FRB에서 그걸 했죠. 고용 효과를 늘리는 기업들은 그 회사채 포함해가 다 사주라. 트리플 B 이상 되는 거. 워낙 크니까. 예, 워낙 크니까. 이 포드 모터 컴퍼니도 확정금리로 5% 받을 수 있습니다. 달러 베이스로 5% 이자를 5%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저기 그 영국채가 아니기 때문에 예. 만까지 가져갈 수도 있고 뭐 나중에 유통사에서 대팔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만약에 금리가 2023년까지 제로 또는 마이너스를 유지한다 그러면 네. 이런 하일드 채권들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 채권 중개를 한 10년 이상 해보니까 올해 3월 달, 4월 달에 미국 하일드 포함해가 유럽 하일드 채권 사신 분들도 매매 차익으로 100% 이상 지금 드셨습니다. 이자 받는 거 제외하고. 그때 이 포드라든지 GM이 한 100센트짜리가 40센트, 50센트까지 막 떨어졌거든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러면서 막 했는데 그거 리스크 안고 사신 분들은 지금 캐피털 게인만 한 100% 정도 지금 드시고 계십니다. 이자 제외하고. 요즘에는 뭐 그 기업들의 미래를 100% 확신하기는 어렵지만 예.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포드는 이거는 미국의 국민 기업이에요. 예. 이게 저 이제 1920년 30년대 지나면서 그때 이제 교통 혁명이 있을 때 192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의 교통 혁명 교통의 주요 교통 수단은 배였어요. 5대5를 중심으로 다니고 예. 사람들이 철도라고 생각하는데 전국 철도가 완전히 가설돼서 움직이는 것은 1930년대 이후에 예. M&A를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자동차들은 다 수공업이었어요. 차가 굉장히 비쌌거든. 예. 근데 이때 헨리 포드가 이 컨베이어 우리가 잘 아는 컨베이어 맞죠. 벨트 시스템을 가져와서 T형 자동차를 빵빵빵 찍어낸 거예요. 예. 그래서 자동차 산업도 일으키고 당시 교통혁명도 일으키고 그래서 포드는 국민 기업이고 포드가 가지고 있는 게 로즈 장학생인가 장학재단인가 그렇잖아요. 예, 예,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이거는 뭐 그 유수의 인재들을 포드가 길러내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단서는 기업의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미국 기업 중에서 만약에 망한다면 제일 늦게 망할 기업 중에 하나다. 가능성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 지금까지 제 생각이 맞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예, 예. 뭐 유동성이 지금 풍부하고요. 지금 매입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GM이나 포드 정도는 좀 낮은 가격에 접근하시면 그렇게 실패는 안 하신다. 그렇게 시장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GM 포드 둘 중에 놓고 뭐 살려 하면 저는 포드. 예. 네. 이것도 좀 소액으로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종전에 코메르츠 뱅크 빼놓고는 다 소액으로 다 접근 가능하시니까 네. 문의 안 하시고 저한테 좀 소액으로 접근 가능하시는 게 좀 없냐고 문의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그 이 우리나라 채권 매매 제도에 보면은 큰 수량을 매매하기가 어려우니까 소액 채권 제도가 우리도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저기 그 저 그 이 아이디어로 접근하시면 예.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전 뭐 그 계속 말씀드리지만 채권이 주식보다 훨씬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저기 그 금융상품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뭐 저기 그 위험도를 아직 따져봐야 되겠지만 자산 관리할 때 내 자산의 50% 정도는 금리 상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예. 예. 저는 그렇게 캐시플로우가 지금 중요한 시대로 믿고 됐죠. 있고 예, 그리고 맞습니다. 안전하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회사 차라서 100% 안전하다 보기는 어렵긴 하지. 예. 왜 그거는 뭐 중간보완하게 되지? 야, 약간 불안하신가 봐요. 마음 한켠. 말꼬리가 길어지면 자신 그러니까, 없는데. 아니, 그리고 뭐 그러니까 최근에 부동산 얘기 조금 해드릴까요? 네, 좋죠. 네, 최근에 네, 부동산 네. 얘기 조금 해드릴게요. 실질적으로 그 지금 주택 많이 가지고 계신 그 법인이라든지 개인들이 조금 내놓고 있어요. 보시면 워낙 보유세가 지금 높아지고 하니까 그 한두 개는 지금 팔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게 지금 올해 말까지 매도를 해야지 예, 세제 혜택이 있고 세제 혜택이 있고 예, 그런 거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대출이 안 되니까요. 지금 투기 지역이라는 투기 가열 지구 뭐 조정 지역으로 정해 놓은 데는 DSR 뭐 DTI 따져 가지고 대출이 안 되니까 계약을 안 하는 물건들이 많이 나와요. 종전엔 대출이 일어났으니까 하면서 그 대출을 일으켜 가지고 그 등기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계약 안 되는 것들이 가지고 지금 서울 시내에 보면 발품만 잘 팔면 20평대 언더 아파트들 지금 한 3억 5천, 4억 선에서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대신 대단지는 아닙니다. 3억 5천, 4억 20평 또는 18평형 아파트를 잡을 수 있는 데는 전세금이 워낙 올라가지고 의외로 또 독산동, 대림동, 구로동 쪽에 한 동, 두 동짜리 아파트 예. 젊은 분들 가면 잡을 수 있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세 가격이 지금 대형 평수는 5억이 올랐고요. 지금 소형 평수도 1억, 2억이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주택 가격이 아무래도 좀 약세를 보일 것 같으니까 주택을 사기보다는 전세 쪽으로 이제 가는 그런 것 때문에 최근에 전세 물량도 저기 없어지고 있고 전세 가격도 뛰고 있고 그리고 또 네. 그거 재건축 해가지고 새 아파트를 받으려면 집주인이 최소 2년 3년을 아, 살아야 된다는 규정이 요번에 또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압구정 현대 아파트라든지 기타 뭐 그 대단지 그 노후된 아파트에 집주인들이 안 살아요. 전세나 월세를 주고 있는데 한 번도 안 살았어요. 새 아파트에 살고 그랬는데 일단 나가라고 그랬어요. 왜? 본인이 그거 거주를 하든지 주민등록을 옮기고 어떻게 하든지 2년은 가지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재건축을 했을 때 새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없어요. 이야기대로 보면 대치동 은마에 집주인이 사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한 10% 될까? 15% 정도 될까? 그렇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공실이 많아요. 대치동 은마에. 현대아파트 공실이 많습니다. 저희 손님들도 그 자제분들 드리려고 좀 몇 개 사놓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인이 한 번도 안 살았으니까 그거를 어떻게든지 그 집주인께서 그 전세 그 이사 비용을 드리고 좀 나가달라 죄송하다 그러면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전세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정책 입안자들이 그걸 아셔야 되는데 그 책상에서 그걸 하시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돌아다니니까 그게 보이거든요. 그거 하는 사람들은 뭐 저기 그 정책 입안자들은 집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고 집이 여러 개였으면. 그러면서 또 돈 되는 부동산이 뭐 있는가 하면 대출이 그대로 되면서 하니까 지식산업센터라고 들어보셨죠? 네. 지식산업센터. 옛날로 얘기하면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영등포나 부도시 부천에 생긴 게 서울 근교에 하남이라든지 과천이라든지 기타 뭐 판교 쪽에 지식산업센터는 아직 대출이 80%까지 됩니다. 분양가격이 10억 그러면 그 정책금리로 해가지고 80%까지 대출이 되기 때문에 그 2% 초반 됩니다. 그 요지의 지식산업센터는 계속 지금 투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럼 그게 어떻게 부를 때는 아파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상업용 빌딩하고 똑같습니다. 상업용 빌딩. 예, 상업용 빌딩하고 똑같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분양하는 거라는데 입주하는 데 가보면 호텔 수준이에요. 안에 피트니스 다 있고. 아, 주거가 가능한. 예, 주거 일부 주거도 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근데 이제. 지금 강남에 저기 그 초부자들은 그걸 눈여겨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지금 하는 건 뭐냐는 거죠 지금 이제. 그분들 뭐 모든 포트폴리오 다 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바보가 된다는 그거 지금 논리가 강하기 때문에 한국 돈보다는 달러 현금을 가지고 계시고 또는 그 인플레이션이 계속 일어나니까 조금은 그래도 요지의 부동산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지만 기본적으로. 돈을 지키고 부를 유지한다. 뭐 토지 쪽으로 좀 움직인다 뭐 그런 저기 그 증언은 없어요? 토지 쪽은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우리는 한 번 더 남북 통일이 있잖아요. 있죠. 남북 통일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접경 지역 토지도 많이 사십니다. 그쪽도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조금 들어오는 데가 있죠. 포천, 연천, 파주나 이쪽은 엄청 올랐지만. 네. 연천은. 교통이 아직까지는. 근데 그 사례를 한번 보시면 포천이 달동네였잖아요. 접경 지역 중에. 그런데 구리 포천 고속도로가 나는 포천이 달동네 생각해보지 그래요. 포천에 사시는 포천이 얼마나 잘 발전이 돼 있고 한 말 빼시네요. 임영웅이네 집도 포천인데. 그러세요? 최근에 그 2년 전에 그 구리 포천 고속도로가 맞아요. 터졌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연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통일 소식이 있고 한다면. 그렇죠. 이게 그게 국도 몇 호선인지 모르겠는데 거기까지 쭉쭉 이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가 조금. 그냥 뭐 어쨌든 토지는 아주 긴 그림에서 그림. 그런데 또 토지만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왜냐면 머리 안 아프고 기본적으로 또 그 유통하고 똑같아요. 2만 평 사놨다. 그러면. 얼마 오르면 곱하기 2만이 되거든요. 그래 또 토지하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또 3만 사는 분이 있어요. 네. 3만 사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산을 내가 10평이라도 한 평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산림조합에서 대출을 또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산 투자한 사람들이 이제 기다리는 건 뭐냐면 언젠가는 길이 뚫린다. 그래서 산들은 대부분 맹지들이 많으니까. 예. 길만 뚫리면 그냥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습니다. 내 팔자가 바뀌는 게 아니고 애들도 팔자가 바뀌겠죠. 예. 그렇죠. 자제분들 팔자가. 비트코인도 좀 돈 많은 분들 하시나요? 비트코인도 좀 하십니다.
그 암호화폐 중에 대장주가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렇죠. 그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도 해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암호화폐 중에 비트코인만 조금 내리시면 사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가장 대표적이고 좀 짜잘한 것들은 예. 또 가격 변동성도 크고 그리고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비트코인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은데 비트코인의 채굴 원가가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어도 한 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700만 원 깼을 때 근데 야 이 잘못하면 이제 그 암호화폐는 그 단말기들이 꺼지기 시작하면 이게 좀 완전 다 날아가니까 근데 가만히 보시면은 700만 원 잘 안 깨는 예. 그런 적이 점들도 그러네요 보니까 예, 알고 계셔야 예. 돼요. 예. 900에서 700은 채굴 원가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예. 컴퓨터 유지 비용이 안 나오고 네. 예. 그렇습니다.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틈새 시장을 찾아가지고 안정자산 위주로 가시고 전체적으로 강남 스타일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것저것 다양하게 하기는 예. 하시네요. 어느 방향에서 해가 뜰지 모르니까요. 네, 아무튼 저기 그 지금 그 글로벌 투자를 할 때 가장 큰 위험은 코로나하고 미국의 예. 대선이 나중에 혹시 좀 변동성이 생기면 예. 그 정도만 고민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서 화폐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좀 지킬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냐? 부동산이든 뭐 외화표시 채권이든 그런 거 보시고 계시죠. 금 쪽은 좀 주체가 좀 주춤한가요? 어때요? 상대적으로 지금 달러가 지금 약세니까요. 금이 강세가 지금 되고 있죠. 돼야 되는데 예. 꼭지를 치고 지금 조정받고 있으니까 상당히 막혀 있는. 그보다는 비철금속 니켈 같은 거 지금 또 니켈. 예. ETF 사시고 계시고 정말 저기 그 상상을 초월하는 투자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전기차에 기본적으로 니켈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또는 뭐 휴대폰이나 반도체에 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래프 보시고 한 30년 그래프 보시고 지금은 이거 사야지 그러시면 좀 한 1년 뒤에 보면 그분이 맞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배웁니다. 맥주 한잔 하면서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 저는 제 수첩이 깨알처럼 돼 있거든요. 예, 누가 하고 어떤 예, 얘기 했다 그런 거 보면 봐야 되는데. 그거 보면 봐야 되는데, 진짜 그분 얘기가 맞아요. 아니 그 면전에서 적 적는 거 좋아하십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얘가 내 말을 김 팀장이 나에 대해 와칭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그 자리에서 그냥 검색을 합니다. 네이버, 구글 검색을 해가 회장님 그거 틀립니다. 작년까지 그게 맞았는지 모르지만 이 트렌드 바뀌었습니다. 이러면 또 서로 감동 을망하면 기분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맥주보다는 양주를 놓고 해야 돼. 워낙 검사하세요. 저녁도 안 드세요. 그래요? 저녁 검사해서 저녁을 안 드신다고요? 건강 관리를 해서 안 드시겠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참 이런저런 이야기 또 예. 재밌게 나눠봤네요. 예. 정말 저희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죠? 그러니까요. 정말 다양한 이제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저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겠고 예. 정말 많은 상품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꼭 사진 않더라도 언젠가는 또 내가 그 발을 담궈야 되는 상품들이 예. 맞습니다. 있으니까 많이 예. 알고 있는 게 중요하죠. 네. 예. 이제 어떤 것들을 좀 보고 있어야 할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도움을 얻으셨으면 해요. 오늘 자산관리 토크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정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